지금 모든 게다 흩어졌다. 본인네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말이 그냥 말부터 나갈게요. 지금 남편하고 본인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그죠? 본인들이 제복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제복 또한 내가 보기에는 막 안정되고 싸고 가기 쉽지 않다. 남편 사주가 그래. 뭐 대주를 따라가니까. 근데 지금 남편이랑 본인이랑 동갑이죠? 남편이랑 본인이랑 이렇게 봐도 어떻게 보면은 부부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남편이랑 뭐 사네 안 사네 해가지고 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죠? 법적으로는. 그죠? 법적으로는 내가면 법도 많이 뭐가 복잡해서 안될것 같아. 맞죠? 그죠? 뭐 문서적인 문제. 맞죠? 예. 맞으면 마땅한 트름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죠? 쉽지 않을 테니까. 지금 소송권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답이 뻔한 거야. 보이네? 그쵸? 여기 지금 소송이라고 써놨는데, 소송이 뭐예요? 판치원을 두번 확정한 거에 대해서 합의해서 내 돈에서 했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들은 거 없다고 얘기하고 아, 책임을 네, 물었구나. 다시 얘기를 해서 공인중개사 통해서 저희가 수수료도 법적 수수료 다 주고 지불을 한 건데도 공인중개사도 내용을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소송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갖다가 할때 남편이 그럼 그런 적 얘기는 거의 뭐 박사급일 텐데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게 잘못이다. 맞죠? 왜냐면 그냥 구두상이든 뭐든 녹음이든 서류상이든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지만 이런 거 너희들이 다 감안해서 하고 고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서류를 좀 깔끔하게 이쪽이 뭐 정직을 떠나서 서류상이라도 그렇게 받고 넘어갔어야지. 내가 보기엔 허술했다. 너무 급하게 떠나는 게였어. 그죠? 들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 지금 아웅한 것이 그러니까 본인들 숨긴 건 아닌 건 아는데 그냥 얼레벌레 빨리빨리 그냥 복잡하니까 도장 찍으려고 했던 거야. 내말 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꼼꼼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어. 허술했어. 얘기는 했던 건 나도 인정을 할게요. 나한테 거짓말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재판 결과는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저희가 그럼 배상을 해야 되는. 이제 물고 넘어갈 것 같아. 어차피 불법에 대한 거는 벌금 나왔을 거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니들이 샀으니까 니들이 다 해라고 해서 끝까지 항소하고 나가면은 내가 항소하면 들어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다가 다시 내가 항소를 해. 내가 비치는 게.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조금 불리해진다. 예. 그래서 판사를 잘 만나야 되잖아. 항상.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뭐 판사 잘 만나고 떠나서 항소 한번 했다가는 나중에는 좀 판이 뒤집힐 것 같아.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오늘은 촬영하는 날이니까 너무 길면은 또 저거 하니까 따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진짜 남으시려면 남아. 알았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하시고. 일단 본인의 신랑하고 본인하고 못 살아,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얘기를 해줄게. 지금 뭐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고 지금은 서로 별거하고 있는 그죠? 내가 보기에는 그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찢어져도 쉬운 게 아니야. 뭐 내가 계산하는 것도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뭐 위자료도 뭐든 재산권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아니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다 찢어지는 거는 몇년 걸린다. 보인 애들 정리될 게좀 있어. 보니까 지금 비치는 게 복잡한 것들 하나하나 정리가 되려면은 내가 몇년 걸려. 뭐 빚을 안고 헤어질 수도 없잖아. 빚도 재산인데, 그죠? 내말 틀리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이면 어느 정도가 좀 정산이 되니까 그때 가서 남는 거 갖고 찢어 먹을 때 편하게 될 거야. 세금 문제든 뭐든 다 겹쳤어. 본인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했었죠? 저한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희가 건물이 다세대로 해서 지은 게그 어? 하나 있어. 안 먹던 줄. 언제 다 매매가 통과가 될까요? 상품이긴 하지만 그 일단 다세대? 다세대면 뭐 원룸 말하는 거지?
1.5배 하고 1.5배 하고 뭐 그런 게 있고. 어, 알겠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네네. 뭐 4층 5층짜리. 네네. 저기 쪽이랑 여기 여기. 네. 내가 봤을 때는 얼추기라고 할게요. 네. 얼추기 내년 한 8월경 비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2년 걸리겠다. 부동산 안 될까요 그 사이에? 그게 위태위태하다. 본인들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유가 없어. 네. 응? 정리가 돼야 부도가 안 날 형편도 맞아. 네. 근데 그래서 이혼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네. 본인들이 못 보고 사는 이유도 내가 보기엔 이 얘기 되니까 남편 바람도 났어. 네. 그죠? 네. 남자는 사방의 여자야. 네.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막 내가 보기엔 본인하고는 부부가 옛날에 끝났고. 네. 솔직히. 네. 이따 물어보시면 물어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혼이 안 되고 서류, 아까 서류라 그랬잖아. 네. 빚도 문서다. 빚을 뭐 내가 갖고 갈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완치되려면 아까 얘기했죠. 한 4년 걸린다 그랬지. 네. 그래서 4년 정도 돼야 모든 게 정리가 될 거야.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보인다 지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너무 무리했어. 네. 이번에. 네. 지인 것들도.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알아듣는 거 맞지? 네. 너무 거품을 물었다. 네. 그래서 너무 공사를 급하게 했고. 네. 좀 순조로웠던 2년 전이 있었어 보니 내가. 네. 뭔가 근데 에, 그게 하나의 마였어. 그 마에 깨서 본인들이 어 잘 되네 했는데 지금 다 꼬인 거야. 그래. 그래서 이것이 풀리려면 4년 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조금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참 복잡하다. 본인 머리 쥐가 나겠다. 제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 사람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각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한테 문자를 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각자 그냥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다 일 때문에 본 사람이고 그 지금 나쁜 여자들이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남편 바람핀. 내가 여자들이 네. 여자 하나가 아니야 보니까. 네. 여자들이 뭐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뭐 네, 우리 연인과 해다 이랬다는 거지. 그지 하지. 그래서 근데 남편은 아니다 이거 부인하는 건데 그게 맞냐 마냐 지금 물어본 거야. 네. 맞아요. 누구 두 사람 몇 사람 세 사람이라 했지. 네. 그죠. 네. 두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어거지야. 그러면 그 13년 된 것도 맞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이 맞나요? 한 사람은 13년 된 것도 맞는데 또 얘기해봐. 한 사람은 이제 올해 3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자기는 본인은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그냥 그 사람은 단순히 그 제가 의심하는 거는 그냥 그 돈만 주고 받고 하는 관계였는지. 아니요. 맞아. 요번에 3개월이라고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남편 말이 맞을 거야. 알았죠? 업무로 막 무대포로 남편 말이 맞아요. 네. 뭔가 자기가 어떤 이 남자를 저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든 뭐랬든 날린 것 같고 흘린 것 같고. 네. 그럼 두 사람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맞아요. 오랜 연인 관계고 상부상조하는 관계 맞아. 이게 그러면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건가요? 이 관계 끝나고 이렇게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여자하고 깨끗이 끝이 없었어. 그냥 하나 만나고 쭉 하다가 이제 늘어질 때쯤 또 하나 또 만나고 한마디로 뭐 겹이지. 남편이 여자 좋아해요. 뭐 그런 거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 명 이런 난리를 치지. 이 사주가 딱 그런 사주기도 하고 뭐 말하면 뭐 100마디 1000마디 나갈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은 둘이 이제 끝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뭐 10명 만나면 어떻고 20명 만나면 어떠냐. 재산이나 잘 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 빚 갚을 것 갚고 팔 거 팔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본인은 정리할 게 너무 많아잉? 머리 쥐어놔잉? 예? 하고 나서 그냥 이혼하고 묵묵히 갈 생각을 하세요. 그럼 선생님 지금 저희가 폐쇄를 하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그게 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도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제가 이사를 가는데 미리 이사를 가버리는 게 낫나 그냥 지금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낫나 가 이사를 가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상했을 거예요, 본인 거의. 예, 그래서 좀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제가 너무 염려를 많이 해서 앞서가는 거면 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싹 흩어진다. 올해 내년까지 어느 정도 흩어지고 내려놓고 내려놓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려놓고 나니까 4년 뒤에 모든 게 정리가 될 것이고 버릴 건 버리고 칠 건 치고 감을 건 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도 이제 찢어져 문서까지도 그래서 그것이 총 한 대 4년 저한테 뭐 이거 뭐 법이 어떨까 내가 이건 재판은 좀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지 못했던 거에 탓을 해야지. 그게 마야.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확 무너지는 해가 사실 있어요. 그때 내가 확 뒤집혔다 된단 말이야. 그게 지금 2년 전부터야. 응? 알았죠? 그때부터 마가 시작된 거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실수했다 했을 때 멈췄어야 되는데 실수했는데 또 딴 데 또 욕심을 또 냈단 말이야, 본인가. 그죠? 그래서 딴 데 또 땅을 파게 되고 이게 계속 누적이 돼버린 거예요. 실수를 만회하려다가 조금 기다리는 행운인데 그게 나야. 그래서 5년 수가 좋지 않았거든. 그 5년 수를 본 애들이 지금 좋지 않은 그대로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예, 앞으로 4년 더 남았다는 거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거기까지 볼까요? 네.